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강남의 성형 수술의 그 기술이 그냥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용어도 새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눈 수술은 쌍꺼풀 수술밖에 없었습니다만 1990년대 이후 뭐 눈매 교정술, 앞트임, 뒤팀, 윗팀, 밑팀, 풀팀, 자방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광대뼈 축소 수술에서도 앞광대 수술, 또 오른쪽과 같이 그 옆으로 넓은 얼굴은 옆광대 수술, 얼굴의 45도 사면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45도 광대 수술, 그리고 앞쪽 얼굴은 평평한데 귀 앞쪽에 그 뒷광대가 넓적한 뒷광대 축소 수술 등그 얼굴형에 따라서 뭐 앞광대 수술, 옆광대 수술, 45도 광대 수술, 뒷광대 수술 이렇게 여러 수술법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5도 광대 축소 수술을 받으시고 얼굴이 길어졌다고 하시는 분의 얼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윤곽 수술을 했는데요. 너무 과하게 자른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사각턱도 그렇고, 광대뼈도 그렇고, 앞광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45도에서 볼때 광대가 튀어나왔었었는데, 이 45도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광대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턱도 사실 약간 무턱이었고, 그리고 약간 사실, 입이 앞으로 나와 있긴 했는데, 그래서 턱 전진을 하니까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윤곽하고서 얼굴이 길어지고 밋밋해지고 볼륨이 없어졌어요. 주주.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굴이 길다, 짧다 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하얀 점선 타원형의 얼굴 외곽선에서의 얼굴 가로 길이와 얼굴 세로 길이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요. 양쪽 광대뼈를 축소하여 고동색 화살표의 얼굴 가로폭이 줄어들게 되면 하얀 점선원의 얼굴 외곽선이 길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즉, 사례자분은 이렇게 양쪽 광대 사이의 그 거리가 길어서 얼굴형이 동글동글한 비율이었었는데 이 45도 각도에서 보이는 광대 돌출을 깎고 나니까 얼굴형이 좀더 길쭉한 비율로 된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 여성은 무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또한 입이 조금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를 얼굴 깊이로 분석하여 보면 중안면부가 귓구멍에서부터 그 떨어진 거리보다 하안면부가 귓구멍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긴, 즉 잇몸이 전방으로 돌출이 된 얼굴면인데 무턱 교정을 한다고 턱끝 전진술을 하다 보니 턱끝도 길어지면서 얼굴이 더욱 길어진 비율이 된 것입니다. 이때 턱끝 전진을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뽑게 되면 눈 아래 앞광대 부분인 빨간선의 중안면이 더욱 밋밋하고 꺼져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45도 광대를 축소하여 광대 전체가 밋밋하게 되었나 보다라고 하여 다시 광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할게 아니라 이미 턱끝 전진술로 귓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얼굴 깊이는 확보가 되었으므로 꺼져 있는 눈 아래 코 옆의 중안면과 콧등 라인과 코끝을 전방으로 융기시키는 귀족 코끝 동시 융기술을 통하여 치조골과 입도 들어가 보이게 하면서 밋밋해진 얼굴에서 입체감을 살리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 그 얼굴 비율로서는 이러한 얼굴들을 예로 들수 있는데 이두 여성분 모두 눈 아래 앞광대, 옆광대가 함몰이 되어 있을 정도로 꺼져 있지만 코옆 꺼짐이 완벽히 융기되어 있고 콧대, 코끝이 동시 융기되어 있어서 앞광대 45도 광대가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 입체감을 유지하면서 연예인 얼굴 비율을 보이고 있는 얼굴 비율입니다. 즉, 얼굴 입체감은 앞광대, 옆광대, 45도 광대가 아니라 코옆 꺼짐의 융기인데요. 제가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신 환자분들께
그 전지현 씨의 그 사진을 이렇게 싹 보여드리면서 전지현 씨가 이렇게 45도 광대가 돌출이 되어 있는데 왜 예쁠까요? 하고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코끝 귀족 동시 융기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